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경남발전연구원과 정책 협약을 맺기 위해 오늘 도청에서 김경수 지사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잘 알려진 두 인사의 만남에 갖가지 정치적 해석과 함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왕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김경수 두 사람의 만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습니다. 지방정부와 이런 협업을, 협력을 강하기 위한 노력을 진작부터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정부하고는 전체적으로 국가발전이나 지역발전에 필요한 일들을 협력을 하는 그런 좀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서울 경기연구원에 이어 경남발전연구원과 세 번째 업무 협약을 맺었고 부산과 울산 등 전국으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해 신공항 문제를 비롯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풀릴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총선 병참기지 역할을 자임한 양 원장은 최근 서훈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데 이어 시도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약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세금인 출연금을 받아 연구원 목적에 맞지 않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만드는 꼴이라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도 예산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는 시도 연구기관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책 개발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이고 이에 대해 양 원장은 이번 협약이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중앙선관위는 업무 협약을 맺는 것만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을 개발하는 행위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일주일 새 문 대통령의 창원 방문에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주말 서울 회동, 또 집권 여당의 정책연구원장과의 잇단 만남은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총선을 앞둔 PK 지역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양 원장의 행보에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민주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은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